오케이, 재빈이 복화 3에 3 제가 있습니다. 와우, the parrot is so pretty. Hey, wow, the parrot is so pretty. Wow, the parrot is so pretty. 오케이, 얘는 깜짝 놀랄 때 쓰는 말이고요. 오케이, so pretty의 뜻은 매우 예쁘다. 매우 예쁘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입니다. 하다시구나. 그렇구나. 이게 어떻게 so pretty가 예우 예쁘다야? 매우 예쁜. 매우 예쁜이지, 이놈아. 오케이. 그래서 이건 어찌 어떤이네요. 얘는 어찌시고요. 얘는 어떤 시?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오케이 이렇게 합쳐서 무슨 뜻이에요? 매우 예쁘다. 오케이 더 패럿은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예. 남자예요? 아니? 여자예요? 아니? 여럿이에요? 아니? 그럼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잇. 이시죠. It is so prett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친구들이야, 일단은 6가지 질문 볼까 생각해. 매우 예쁜. 매우 예쁜. So pretty 뜻이 뭐예요? 매우 예쁜. 무슨 시 덩어리예요? 어떤 시? 어떤 시 덩어리네요? 얘 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떤 이? What? 아, what이 어떠냐고 물어. How? How? Pretty? 응? How? How pretty? 아니. 이 대답이 듣고 싶어갖고 how가 돼서 어떤 그랬더니 매우 예쁜 하는데 pretty가 묻는 말이 왜 나옵니까? Parrot is parrot. 어? How is parrot? How is? Parrot. 더는 왜 없어져요? How is the parrot? 아닌가? 오케이. 그래서 그 앵무새는 어떻니? How is the parrot? 어제 했던 거야, 아니야? 했던 거야. 오케이. 지난 시간에 감정. 그래서 내가 피곤하다가 뭐였어? Tired.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 How? How am I? 너는 어떻니? How are you? 무슨 동사? 비동사. 무슨 동사? 비동사. 무슨 동사? 비동사. 오케이. Tired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뜻이 뭔데? 에? 뜻이 뭐길래? 피곤한. 오케이. So pretty. 무슨 시 덩어리? 어떤 시 덩어리? 오케이. 똑같은 거 어제도 했다, 그치? 네. 오케이. 계속해서. Yes, it's a pretty parrot. Yeah, it's a pretty parrot. Yes, it's a pretty parrot. 오케이, it's는 뭐의 줄임말? It is. It is a pretty 잠깐만. parrot. 오케이, 여기에 어는 왜 있어야 돼? 한 마리니까요. 누가 한 말인데? 앵무새가 한 마리 됐어. parrot이 한 마리라서 붙였죠. 진짜 근데 그냥 parrot이 아니고 pretty parrot이네요. pretty 뜻이 뭐고? 예쁜 무슨 시? 어떤 시? 선생님이 전에 어떤 시 사용 방법이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네 가지? 아, 네 가지나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인데. 세 가지가 있다 아까 그랬어요? 그거는 누가 듣는 두 가지 있다 했습니다. 거야? 지금처럼 이렇게 뭘 만들기도 한다. 어떤 것? 패럿은 무슨 씨야? 어떤 시? 아, 패럿 뜻이 뭔데? 앵무새. 뭐 물어보면 뭐 생각도 안 하고 막 그래. 이름 씨 이름. 오케이, 이름 씨를 꾸며주는 방법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방법은
패럿은 패럿인데 어떤 패럿? 패럿은 패럿인데 어떤 패럿? 예쁜. 예쁜 패럿. 이렇게 이름씨를 바로 앞에서 꾸며주는 방법으로 쓰일 수도 있고, 아. 그 다음에 무슨 씨랑 같이 사용돼서, 뭐랑 같이 사용해서, 비동사랑 같이 해서 어떻다를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씨 사용 방법 몇 가지가 있다고요? 여러 가지. 오케이, 계속해서. The turtle is so large. Look, the turtle is so large. So large의 뜻은? 매우 큰. 매우 큰. 그러면 얘는 무슨 씨? 어떤 씨? 아니, 어찌 씨. 어찌. 얘는 무슨 씨? 어떤 씨. 오케이, 그래서 어찌 어떤인데 결국 무슨 씨 덩어리? 어떤 씨 덩어리? 어떤 씨.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How is the turtle? How is the turtle의 뜻이 뭐예요? 에? How is the turtle의 뜻이 뭐냐고요? 거북이는? 거북이는? 어떻니? 그 거북이는 어떻니? 더 털어.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It is. 오케이. 안만 길어봤자. It. 오케이.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It is. 아, 이것도 it, 이게 is이구나. 아. 아니, is it? 오케이. It is를 is it 만들면 되고, you are를 are you? 네. 뭐? You are. 로 만들면 어떻게 된다? 있는 말이 된다. 오케이. 계속했어? Yes, it's a large turtle. Yes, it's a large turtle. Yes, it's a large turtle. 오케이. 그래서 거북이네요, turtle. 오케이. 거북이 앞에 무슨 씨 있어요? 큰, 아니 어떤 씨. 오케이. 그래서 어떤 거북이라고? 어떤 거북이? 큰 거북이. 어떤 시 쓰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오케이. Look, the fish are small. Look, the fish are small. 오케이. Fish의 특이한 점을 알려드릴게요. SH. 오케이. Book.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한 권 있으면? A book. A book. 두 권 이상 있으면? Books. Fish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한 마리 있으면? A fish. 두 마리 이상 있으면? Fish. 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됐습니까? 응. 오케이. 얘가 정상이에요. 여러 개 있으면 S나 ES를 붙여서 뭐뭐들이라고 해줘야 되는데 Fish는 그걸 안 붙인단 말이에요. 한 마리는? A fish. 두 마리 이상은? Fish. Fishes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the fish 안만 길어봤죠? It. 아 그래요? 네. Day. 지금 이게 S가 안 붙어있지만 day란 말이에요. 응. Small의 뜻은? 작은. 작은이고요. 얘는 무슨 동사? 비동사. 비동사인데 왜 is가 못 왔어요? 왜 are 써야 돼요? Day랑 같이 쓰면서. The fish는 지금 한 마리다? 여러 마리다? 여러 마리. 오케이. S 안 붙여도 물고기는 여러 마리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특이한 녀석이고 얘가 일반적인 녀석이야. 네.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How is the fish? 아 그렇구나. How are the fish? 오케이. 갑자기 한 마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야. 여러 마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 네. 한 마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 마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 마리요. 근데 왜 갑자기 is가 되겠어요? 맞지.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are the fish? How are the fish? 했더니 대답이? The fish. 얘는 왜 필요해? 오케이. 물고기 어떻니? 물고기들은 작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와우가 왜 들어가요? 여기 왜 들어가요 거기에? The fish are small. 오케이. 뭐라고 물었더니? How are the fish? How are the fish? 했더니? The fish are small. The fish are small. 어떻니? 작다. Yes, they are small fish. They are small fish. Yes, they're small fish. Okay. Oh, the iguana is fat.
The iguana겠지. The iguana가 아니고 스피킹 안 했어요? Oh, the iguana is fat. 오케이, 뭐라고요? Oh, the iguana is the fat. The iguana, the가 아니고 the iguana is fat. The iguana is fat. Oh, the iguana is fat. Oh, the iguana is fat. 오케이, 그래서 fat의 뜻은? 뚱뚱한. 뚱뚱한. 무슨 시? 어떤 시?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is the iguana? 이렇게 묻겠죠? The iguana 한번 길어봤자. Okay, the iguanas 한번 길어봤자. They. They. 근데 지금 the iguana니까 is이고 is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s. How is it? It is fat. Yes. Yes. It's a fat iguana. Yes, it's a fat iguana. Yes, it's a fat iguana. 이구아나는 이구아나인데 어떤 이구아나라고요? 뚱뚱한 이구아나예요. 오케이. 어떤 시 쓰는 방법 몇 가지 있다고요? 두 가지.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쓰기 시험 펼쳐주세요.